에르88 성형외과 전문의 서의석 원장입니다. 안면거상을 포함한 성형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붓기, 멍, 회복기간 통증입니다. 의사, 특히 성형외과는 수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환자를 빠르게 회복시켜서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토르 같은 고주파 치료, LED 광선 치료 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사용해 본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에르88에는 의료용 고압산소 치료 챔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2개월 정도 사용해 본 환자의 경과와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고압산소 치료는 일산화탄소 중독, 스킨스코버들에게서 잠수병, 피부이식, 혹은 피판술 등의 재건 성형에서 혈류를 좋게 하거나 염증이 있을 때 폐쇄성 폐질환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손가락 접합 수술을 많이 했는데 고압산소 치료를 많이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러한 것들은 효과가 다 입증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수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중턱면 안면거상 수술을 할 때 매우 광범위한 부분을 수술하기 때문에 회복 과정이 3주 정도 걸립니다. 수술 다음날부터 고압산소 치료를 해봤는데 최소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이중평면 안면거상의 경우 안면거상 수술 중에 제일 큰 수술인데 약 7일에서 10일 정도로 회복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 붓기와 멍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절개선 상처의 치유가 정말 깔끔하게 아물게 됩니다. 의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엄청난 회복을 보이는 것입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매일 받는 분들도 있고 처음 2-3일 정도만 받는 분들이 있는데 비교해 보았을 때 매일 받으신 분들의 경우 붓기와 멍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 2-3일 받고 안 받은 분들을 보면 2-3일 정도는 멍과 붓기가 별로 없다가 안 받았을 때 붓기와 멍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산소 치료를 받을 때는 통증이 적다, 잠이 잘 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뇌세포에 산소를 더 공급함으로 실제로 저를 받아보면 두통이 없어지고 잠이 잘 오며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보통 줄기세포 치료 후에도 고압산소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안면거상이 아닌 다른 수술을 받은 분들도 붓기와 멍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필러를 잘못 맞아 피부에 괴사가 오는 경우 등에도 사용을 합니다. 고압산소 치료의 메커니즘은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데 적혈구보다 작은 모세혈관에는 산소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체의 기압을 높여주면 용해성 산소가 모세혈관, 림프액, 중추신경액 등 체액에 녹아들어가 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 세포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멍과 붓기 그리고 상처의 치료가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료용 고압산소 치료가 매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호텔의 고급 피트니스에 있는 산소 캡슐 이런 것들은 압력이 낮고 의료용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대학병원에 있는 생명이 위독한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3기압의 100% 산소를 공급하는 아주 대형 장비들은 챔버가 터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100% 산소로 인하여 화재 위험도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위독하지 않은 성형외과에서 사용하기는 매우 위험하며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1.5기압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1.2기압만 하더라도 귀가 먹먹해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이며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료는 수술 다음날부터 받기 시작하며 한번 받을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보통 5일에서 10일 정도 받게 됩니다. 고압산소 치료 학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질환 치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압산소 치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더 자세히 그리고 성형외과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